컬러의 톤을 조금씩 바꿔서 매칭을 해주면 어렵지 않고 쉬운 매칭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다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오늘은 고급스러운 뉴트럴 컬러 매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썸머 클래식 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뉴트럴 컬러는 정말 많이 보여드렸죠. 간단하게 뉴트럴 컬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뉴트럴 컬러는 땅에서 온 컬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컬러들이 모두 뉴트럴 컬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잘 생각해보면 자연에 있는 컬러들이 튀는 것이 없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저희에게 편안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뉴트럴 컬러의 매칭은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은은한 고급스러운 멋을 준답니다. 톤온톤 매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라데이션, 은은하게 다른 계열이 끼지 않는 그런 느낌의 컬러 매칭을 생각을 해주세요. 컬러 매칭에 대한 영상을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컬러 매칭을 해주면서 은은한 컬러 조합으로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뉴트럴 컬러도 다양한 컬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베이지 계열의 컬러를 모아보았습니다. 베이스 컬러가 베이지이고 거기에 매칭되는 컬러들과 함께 클래식한 룩을 보여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모우토에서 저에게 시착해볼 수 있도록 단순 선물로 제품을 보내주셔서 그 제품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과 함께 매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난 겨울 룩북으로 요 영상이죠. 모우토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몇 가지 제품들을 시착해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겠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다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또 이런 기회가 생기고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셔서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감사드리고 예쁘게 매칭을 해서 컬러 매칭도 잘 우리 익혀보자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룩입니다. 베이지 컬러의 재킷에 크림 아이보리 컬러의 와이드한 팬츠를 매칭을 했어요. 재킷의 단추를 클로징해서 단품으로 입어주었죠. 스퀘어넥의 노카라 자켓으로 라인이 잡혀있는 핏으로 이렇게 단추를 클로징해서 단품으로 탑으로 입어주었어요. 이렇게 재킷 하나만 단품으로 입어주면 여성스럽고 우아한 실루엣이 연출이 되었죠. 페미니한 디자인으로 상체의 라인은 잡아주고 하체는 와이드하게 입어주면 시크한 느낌으로 연출이 된답니다. 컬러는 아이보리, 베이지 두 가지 컬러인데요. 저는 베이지 컬러로 착용했어요. 이 베이지를 베이스로 다양하게 착용할 예정이니 착용하는 방법들을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팬츠는 깊이 있는 투턱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차르르 와이드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넉넉한 실루엣의 와이드 팬츠입니다. 소재가 흐르는 듯한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로 고급스러워 보여요. 양 사이드에 사선 포켓이 있어서 더욱 실용적으로 착용이 가능하답니다.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이고요. 이 팬츠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매칭할 예정이랍니다. 재킷을 단품으로 입어주어도 좋지만 슬리브리스를 입어주어서 재킷으로 살짝 걸쳐주어도 좋아요. 단추를 오픈해서 살짝 입어주는 거죠. 카라가 살짝 접히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으로 입어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 룩입니다. 와이드 팬츠와 아이보리 컬러의 핀톱 블라우스를 매칭한 룩이에요. 내추럴한 소재가 실루엣을 여성스럽게 차르르 떨어지고 앞쪽에 핀턱이 포인트가 되어서 이렇게만 입어줘도 클래식하면서도 꾸안꾸 룩이 완성이 되었죠. 어깨선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유있는 핏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여기에 화이트 가방을 매칭해서 은은한 톤 변화를 주었어요. 지금은 팬츠 안으로 넣어서 입어주었지만 단추를 풀어서 셔츠 재킷처럼 입어주어도 좋아요. 안에 화이트 슬리브리스를 입어주고 살짝 걸쳐주었어요. 너무 밝을 수 있어서 블랙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밑쪽만 살짝 클로징해서 내추럴한 실루엣으로 입어주어도 좋아요. 핀턱 라인이 확실히 포인트가 되죠. 세 번째 룩입니다.
와이드 팬츠에 부인의 가디건을 입어주었어요. 크롭 길이의 부인의 가디건으로 은은한 톤변화의 컬러 매칭이 고급스럽죠. 코튼 100% 원사를 사용한 반팔 가디건이에요. 어깨에 핀턱 디테일이 과하지 않게 볼륨을 만들어주었어요. 넥라인과 소매 끝단에 살짝 들어간 레이스가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에요. 크롭 길이라 와이드 팬츠와 잘 어울리죠. 여기에 아이보리 컬러의 가방을 클로스로 착용해주었어요. 뭐 하나 튀지 않은 컬러로 은은한 컬러의 톤변화와 소재의 변화를 준답니다. 여기에 베이지 컬러의 자켓을 입어주었어요. 잔 체크가 있는 반팔 재킷이에요.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어깨 라인도 잡아주고 내추럴한 느낌의 룩이 재킷 하나로 오피스의 클래식한 느낌을 추가되었죠. 블랙 가방을 들어서 은은한 룩에 포인트를 주어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룩입니다. 화이트 스커트에 크롭 가디건을 입어주었어요. 이 스커트는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베이직한 디자인의 펜슬 스커트예요. 맥시하지 않은 적당한 길이감으로 뒤쪽에 슬릿이 있어서 활동성도 좋아요. 사이드에 포켓도 있고요. 스트레이트 핏에 종아리를 덮어주는 길이로 같은 소재의 벨트가 있어서 내추럴하면서도 캐주얼한 룩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컬러는 샌드 베이지, 애쉬 그레이, 아이보리 이렇게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착용했어요. 여기에 베이지 재킷을 입어 주면 좀 더 클래식한 룩이 완성이 된답니다. 같은 소재의 벨트가 내추럴한 느낌이 있어서 브라운 컬러의 벨트를 해주었어요. 벨트가 포인트가 되죠. 가방까지 브라운 컬러로 매칭을 해서 포인트를 주었답니다. 다섯 번째 룩입니다. 아이보리 스커트에 베이지 재킷을 단품으로 매칭하였습니다. 베이지 재킷이 단추가 아래까지 있지 않아서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단품으로 입었을 때 허리선이 살짝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벨트를 브라운으로 해주었는데요. 살짝살짝 보이는 포인트가 센스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블랙 가방을 들어서 블랙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클래식함이 묻어나는 룩이네요. 여섯 번째 룩입니다. 캐주얼한 느낌의 세미 베기핏에 베이지 컬러의 팬츠에 크롭 가디건을 입어주었어요. 팬츠는 스탠다드 세미 베기핏에 코튼 소재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와이드한 팬츠예요. 약간 노란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에 밝은 카키 컬러가 섞인 애쉬 베이지 컬러로 톤 다운되어서 차분하고 내추럴한 컬러로 어떤 상의의 컬러와 매칭을 해도 잘 어울린답니다. 이 팬츠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매칭할 예정이랍니다. 여기에 화이트 가방을 주어서 슈즈 컬러와 매칭을 해주었어요. 일곱 번째 룩입니다. 베이지 팬츠에 투턱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매칭을 했는데요.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브라운 컬러의 벨트를 해서 포인트를 주었어요. 슈즈와 가방은 화이트로 튀지 않게 매칭을 해도 좋고 브라운 슈즈를 신어서 벨트와 함께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때는 가방은 화이트 가방으로 은은하게 튀지 않게 매칭을 해주세요. 이 룩은 벨트와 슈즈가 포인트입니다. 여덟 번째 룩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룩은 베이지 팬츠로 캐주얼한 룩으로 연출을 했다면 스커트를 매칭하여 커리어우먼 같은 클래식한 룩으로 연출을 하였어요. 가방도 화이트 토트백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의와 슈즈 그리고 가방만 바꿔주어도 같은 컬러 매칭도 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아홉 번째 룩입니다.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화이트 스커트를 매칭을 했어요. 화이트 룩이죠. 여기에 벨트와 가방을 브라운으로 매칭을 해서 포인트를 주었어요. 슈즈도 베이지 컬러로 매칭을 해서 자파로 포인트를 준 거죠.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풍겨지지 않나요? 마지막 열 번째 룩입니다. 베이지 원피스를 입어주었어요. 이 원피스는 언밸런스한 옆 라인이 포인트예요. 한쪽에만 있는 러프 디테일과 한쪽 암홀라인이 없는 디자인이 유니크한 포인트를 주죠. 이 디테일 때문에 이너를 어떤 컬러를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준답니다. 암홀라인이 없는 쪽은 스커트에 긴 슬릿이 있고 자연스러운 러프 디테일로 포멀해 보이는 디자인이지만 포멀하지 않은 유니크함을 주는 원피스예요. 여기에 재킷을 살짝 걸쳐주어도 좋겠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뉴트럴 컬러로 은은한 컬러 조합으로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이 완성이 되었죠. 컬러의 톤을 조금씩 바꿔서 매칭을 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매칭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다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꼭 적용해서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